그리고 오늘 처음 처가살이를 시작한 또 한 명의 사위가 있습니다. 욱하는 사위 균기수. 아유 감기지 말고. 감기지 말고. 어머니 감기지 마시고요. 봉화, 함양, 진주, 전국으로 쭉쭉 뻗어가는 남편들의 강제 처가살이. 자기야, 백여수님. 아, 잠깐 일로 오세요. 여기에요. 여기.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요? 뭐 저는 들고 온 거 없어. 베개 들었어, 베개. 베개? 베개는 뭐 하시려고? 아니, 잘라 그러지. 그런 걸 자네는 왜 이렇게 먹을 많이 가져왔어? 아니요, 나는 그냥 저기예요. 내 잘 거. 그 지팡이 놓고 들고 왔어. 이게 내가 쓰려고 갖고 왔겠어요? 장모님 들려고 갖고 왔지. 아니, 나 그거 안 한다고. 에이, 내일 되면 힘들어요. 가시죠. 걱정을 마셔. 내일 많이 걸어야 되는데? 많이 걸어도 지팡이는 안 짚을 거야. 차가 21번 여기거든요. 네, 높이 잡아봐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손에 쥐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편해. 넣어서 아니 이렇게 그렇지. 아니 힘을 피고 어깨를 피고. 아니야 이건 이렇게 꼽으라 할 거. 아니라니까 그게 이게 힘들 때는 되게 편해요. 아니 그거 왜 그래? 서서 이렇게 딱 짚으려니까 이게 짚고 댕기려나 보고. 오늘은 필요가 없는데 내일이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갖고 온 거 미리. 그래서 미리 가져왔어. 하시죠. 하자고? 저거 타면 돼요. 이 고향을 늘 얘기는 하셨는데 떠난 지가 70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장모님도 외국은 많이 갔지만 진작 자기가 태어난 곳에 한 번도 못 가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도 갔다 오면 남은 여생 동안에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늘 와보고 싶었어요. 그 외딴 집이 눈에 항상 눈에 선했거든요. 그 앞에 그 뭐 논이고 그 길이며 눈에 선했는데 올 기회가 없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몇십 년이 흘렀죠 뭐. 까지 하는 시간 갈걸? 아니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니까 정말 좋은데 피서 가는 것 같은 게. 예.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나는 좋지만 자네는 좀 피곤해. 한번 놀러 가는데요? 아니 친구들하고 저기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고 그러면 좋은데 그걸 못 하잖아. 장모님이랑 이제 골프는 빼고 등산은 해야지. 그래서 그 집행을 하는 거야. 아니 어찌됐든 몇 발자국은 걸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그까짓 건데 적당한 거 하나 안 짚고 그냥 확 그 대청봉을 몇 번씩 갔다 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그때는 날씬했으니까 다녔지. 여기 자꾸 안 먹으면 기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운동하니까 다 할만하잖아요. 그렇게 운동하시고 먹는 양 줄이고. 뭐를 줄이라고? 먹는 양을 줄여야 돼요. 물론 과일 좀 드시고 그다음에 계란 삶은 거 좀 드시고 곱기,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돼. 커피를 드셔도 밥도 안 된다니까. 밥? 아니, 먹으면 안 된다니까. 굶어 죽겠다, 굶어. 아니, 왜 굶어 죽어요? 그런 걸 먹으니까 이나마도 체력이 있어서 댕기는 거야, 뭐라도. 아니, 그걸 안 먹으면 더 좋다니까요. 이제 기운이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앉았던 걸 보려고 작정을 해네. 아유, 그렇게 해서 몸무게가 한 5kg만 빠지면 활력이 생겨서 더 다닌다니까. 아유, 이렇게 계란을 갖고 왔지. 그거 먹고 이제 저녁에 저녁 때우라고. 그렇죠. 자, 칼로리 없는 물도 갖고 왔어. 한 번에 탁 넣지 마시고 아껴서 드세요. 아껴 먹으라고? 네. 물을 넣으면 요거. 군것만한 걸 네. 한 입에 들어가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지 말고 조금씩 아껴서. 거글로 이제 한 시간 드세요. 거글로 이제 한 시간 드세요. 한 시간 먹으려면 아.
역시.